카시오페아 팬 여러분. 네, 안녕하세요. 동방신기의 윤은호입니다. 항상 땡스트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글로 인사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. 그만큼 사실 저는 글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서툴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잘 다녀왔습니다. 누구보다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 시간에 동방신기에 대해서 그리고 정윤호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. 2003년 12월 26일 동방신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1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팬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까지 함께 했던 동방신기의 또 다른 멤버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다독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인가요? 아니요, 있어요.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. 처음 저희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셨고 또 누군가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믿고 좋아해 주셔서 더욱더 감동이고 감사합니다. 내일 데뷔 초부터 감탄보다는 감동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팬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진짜 감동을 드리는 게 뭔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. 단지 무대에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공연을 보러 오기까지의 노력과 애정 그리고 각자의 히스토리들이 다 느껴져서 요새는 무대 안에서 좋은 책임감과 좋은 무게감을 동시에 느낀답니다. 사람이 살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족을 꾸린다거나 누군가를 책임지고 살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참 저는 운이 참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. 동방신기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리더로서 제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이제는 동방신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을 넘어서 모두의 소통의 이름으로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잘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. 아티스트로서 느낌표 2개 인간 정윤호로서 감동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금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. 2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활동도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더욱더 신중해지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나 봐요. 느낌표 2개 팬 여러분들 물결 헤드폰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윤호가 되겠습니다.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느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쥐어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언제나 그랬듯이 많이 믿어주셔서 고맙고 이 자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. 윤호윤호 아니 인간 정윤호 이만큼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의 동방신기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고맙고 소중합니다. 피스 동방신기 더욱더 날아오르겠습니다.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. 윤호윤호